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열 지문 3강 같이 할 시간입니다. 앞에 1강하고 2강은 잘 보고 오셨죠? 우리 예열 지문의 목적은 뭐다? 시험장 들어가셔서 보면서 나처럼 생각하기, 구성현처럼 생각하고 구성현처럼 답을 맞추기. 밥 먹고 나서 내가 문제를 풀 때 이런 유형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선생님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1등급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강을 준비했고요. 3강부터 4강은 9월인데 9월이 쉬었던 건 맞지만 그 중에서도 보석 같은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개 준비해봤고요. 자, 3강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정답률은 한 46% 정도 됐었고요. 33번 빈칸 추론 문제인데 이 문제, 자, 이거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요. 빈칸 문제는 가장 중요한 코드가 뭐죠, 여러분?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고 그리고 선지로 가서 방향성이 같은지를 내가 따질 수 있는가가 수능의 코드다 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고요. 그랬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그때 선지의 방향성이 반대인지 아니면 무관인지를 네가 글을 읽고 파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올해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계속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렇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방향이 이런 식으로 와야 된다. 왜냐? 네가 선지를 먼저 보잖아. 그럼 너는 인바이팅을 보는 순간 뭐 초대하는 게 나왔나 봐. 이러고는 거기에 맞춰서 글을 읽게 돼. 그럼 답이 안 나와. 초대가 안 나오는데. 이거잖아. 자, 이거 문제 풀었으니까 내가 얘기해 볼게. 여러분, 그 엄정화의 초대라는 노래 알아요? 좀 오래되긴 했는데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깜짝 놀래. 우리 애들이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그걸 다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 수업할 때 애들한테 엄정화 초대 얘기를 했거든. 야, 그 노래 어떤 노래인지 알아? 다 아는 거야. 유혹하잖아. 아슬아슬하게 아찔하게 막 이러면서 그대가 내 곁에 돌아오게 막 이런단 말이야. 물론 저처럼 이렇게 부르진 않겠죠. 엄정화 씨가 되게 섹시하게 누군가를 유혹하기 위해서 일로 와요. 일로 와요. 라고 유혹하는 게 그 초대라는 노래였거든요. 그럼 봐봐. 초대하는 게 어딨어? 이러면 넌 또 멘붕이 와. 그럼 엉뚱하게 다른 선지로 가서 답을 찾게 돼. 그게 아니야. 이걸 보고 제발 이렇게 가지 마. 여러분이 어렸을 때, 뭐 고1리 때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으면은 앞으로 수능을 보시거나 재수나 삼수생 이상이시거나 아니면 고인데 내년에 고3이 되니까 이 선생님 어떻게 가르치나 보려고 들어온 친구들 뭐 되게 많겠죠? 아니면 이번 내신 때 이게 나오는 고1리들도 있으니까 왔을 수도 있겠지? 그랬을 때 봐봐. 대부분의 학원에서 선지를 보고 자꾸 빈칸으로 가라 그래. 잘못된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건 수능이 요구하는 코드가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수능은 라이팅이죠. 그거를 주관식을 몇십만 명 되는 수험생들을 다 어떻게 주관식을 채점합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바꾼 포맷이 수능이고 객관식이에요. 라이팅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간접쓰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순서를 뭐 간접쓰기 분야라고 하는 이유가 쓰기야. 어쨌든 쓰기. 그러면 이게 없어도 여러분 봐. 수능의 본질은 선지가 없어도 내가 답을 찾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수능의 코드라고. 평가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 지금 고1이라면 고치시면 돼. 수능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야? 그러면 여기 볼 수밖에 없지. 그럼 나는 하나만 말해주고 싶어. 최대한 네 생각을 빼. 왜 초대가 나올 거라 생각해? 요즘은 똑같은 말을 그대로 선지에 안 넣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왜? 자, 이거대로 하면 여러분 빈칸 답을 먼저 지문에서 찾잖아요. 그럼 지문에 있는 걸 그대로 갖다 쓰면 답이 뭐야? 스테이 하도록 하는 많은 템테이션즈가 있기 때문이다가 답 아닌가요? 이거잖아요. 거기에 머무르도록 하게 하는 많은 템테이션, 유혹이 있기 때문이다가 답이었잖아. 그럼 너는 아
stay 하도록 하는 temptation, 유혹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문에서 답에 근거를 찾고 선지로 내려가는 순간 일단 보류야. 같은 말이 아니니까 일단 보류. 2, 3, 4, 5를 봤더니 너무 개왈왈 소리야. 무관이잖아. 자, 그래서 봐. 1번인가? 이렇게 속으로 풀던가? 아니면 두 번째? 그리고 1번인가 하는 순간 아, 왜 초대를 썼는지 알겠어. 왜? 유혹하는 거지. 일로 와요.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돼야 돼. 자, 지금 2, 3, 4, 5가 너무 무관인데 아닌데 속으로 1번인가 하고 맞춘 사람과 2, 3, 4, 5 아닌데 1번인가 해서 아, 인바이팅 템테이션과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썼구나를 알고 정확하게 푼 사람은 실제 수능장 들어가서 시간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야. 같은 말 다른 표현을 네가 얼만큼 지금까지 연습을 해왔는지. 그러니까 이게 템테이션이 답인 걸 알아야 인바이팅이 답인 게 납득이 돼요. 그게 이게 수능 코드니까 몇 번을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 연습을 앞으로 하셔야 돼.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실 분들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게 다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 손글씨 버전에도 써놨잖아. 엄정화의 초대. 아, 아니하고. 그치? 어쨌든 그거야. 근데 봐. 엄정화의 초대는 제가 그냥 이 단어에 어떤 그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서 예시를 든 거지. 지문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은 시험장 들어가셔서 어떻게 풀어야 된다? Temptation, Inviting이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보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독해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쨌든 이렇게 받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진짜 웃긴 게 봐라. 이거 이제 오답률과 정답률을 얘기하고 내가 이제 수업 설명을 해줄 텐데 진짜 웃긴 게 이게 이제 1번이 답이었잖아요. 1번. 그치? 1번이 답이었어. 도시의 품질이 너무나도 초대를 해. 유혹하잖아. 이거거든? 그래서 1번이 답이었는데 이게 이제 46%. 근데 2번이 22%였고요. 읽어보잖아 이따가. 대중장소가 이미 차 있어서 그렇대 사람들로. 없어요. 무관입니다. 3번이 9%였고요. 4번이 13%였고요. 5번이 8%였는데 솔직히 얘기할게. 2, 2, 3, 4, 5. 특히 난 2번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 이거다. 스테이하고 있대. 그리고 2번을 봤어. 공공장소가 대중장소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이미 다 차 있어. 아 사람들이 너무 차 있어 갖고 움직이지 못하나 봐. 너의 상상이잖아. 야 사람들이 다 차 있는데 네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은 되게 없어. 드문드문해. 막 사람 인적도 없고 막 되게 한가해. 사람들이 없는데 그냥 거기에 있는 로마에 있는 물, 뭐 건물이나 조각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네가 스테이하고 있는지 네가 이 글을 읽고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지문에 있어요? 없잖아. 지금 상상해서 푼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라고. 팩트의 근거에서 글을 읽으란 말이야. 2, 3, 4 하신 분들은 글을 제대로 읽고 네 생각을 넣지 말아야. 봐봐. 공간이 다 차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빽빽하게 차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 자, 반대 예시를 들어볼까? 사람이 너무 없어. 한가해. 근데 로마의 건물이 너무 매력적이고 막 조각상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내가 스테이 머물러 있어. 그런 내용 있었어? 없었어? 내가 두 번째 말한 거? 없었지. 지문에 없었잖아. 마찬가지로. 이 내용도 지문에 없었다고. 네가 이게 무관인지 확신이 안 서면 그 무관인 선지의 반대 예시를 생각해봐. 걔가 없으면 얘도 없는 거야. 무관이야. 아, 이거 어떡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50% 이상도 안 나왔다는 게 웃기다는 거죠. 자, 이제 읽어볼게. 글을 읽어봅시다. 글 읽는 법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를 좀 배워봐. 시험장 들어가서 시작할게요. 자, 페이지 7쪽에 쪼개진 문장입니다. 아, 시작해 볼게요. City quality is crucial for optional activities that the extent of staying activities can often be used as a measuring stick for the quality of the city as well as of its space. 그랬죠? 자, 첫 문장은 제발 부탁이야. 글의 방향성. 무슨 얘기를 하고 싶대? 도시의 품질이 나와. 도시의 품질은 매우 중요해요. Optional, 선택적인 행동에 있어서.
근데 그 범이 그 머무르고자 하는 스테인, 그러니까 거기에 가만히 있는 거죠. 머무르고자 하는 행위의 정도 범위가 can often be used, 종종 뭐로 쓰일 수 있대요? 척도로 쓰이는 거죠. 근데 뭐에 대한 척도예요? 도시의 품질, 그 공간뿐만이 아닌 도시의 품질에 대한 척도로서의 역할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적인 행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도시의 품질이래요. 여러분 이미 첫 문장에서 나와요. 도시의 품질이 지금 뭐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Staying, 머무르는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 다음 문장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돼? 도시의 품질과 머무르는 행위가 어떤 티키타카의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읽어야 되겠죠. 이게 유기적 독해라고요. 문장을 하나하나 쪼개서 독립적으로 보지 마 제발. 그러고 넘어가야 돼.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네가 글을 못 읽는 거야. 그러고 넘어가. 그럼 나는 여기에서 계속 뭘 확인해야 돼? 도시의 품질과 스테잉하는 게 어떤 관계가 있지에 주목을 하면서 글을 읽어야 돼. 이게 당연한 독해의 정도적인 해석이야. 많은 pedestrians, 보행자들, 도보하는 사람들, 도시에서 이들은 필수적으로 다 indication of good city quality, 좋은 품질, 그 도시의 품질이 좋다라는 것을 지시해주는 역할을 하지만은 않아요. 됐을까요? 그럼 사는 말이 뭐예요? Many people walking around, 자 주변에 돌아다니는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들은 지금 걷고 있네요. 그쵸? Can often be a sign of insufficient transit options. 불충분한 트랜지시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옮겨다 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일단 수송이나 교통체계로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즉,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은 종종 이 교통수송체계의 선택사항이 insufficient, 불충분하다라는 표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long distance between the various functions in the city, 그 도시에 있어서의 다양한 기능 사이에 장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럼 봐봐. 제발 여기에서 네가 정리를 하고 가야 돼. 그럼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걷는 사람이 많다 그랬지. 그럼 도시 품질이 어떻게 된다라고 너는 당연히 결론을 내릴 수 있어? 떨어지네. 맞죠? 굿이 아니라며요. 자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럼 봐봐. 너네 2강에서 내 수업 들었으면 conversely 이거 여러분 대체로도 쓰이는 거 아시죠? Instead of rather. 같은 결의 연결사로 보죠. 거꾸로, 역으로, 오히려. rather랑 거의 비슷한 의미고 쟤는 역접 대체. 특히 대체로도 요즘에 많이 쓰이는 대체로 훨씬 더 많이 쓰이는 그런 연결사입니다. 그러면 대체니까 대체로 보시는 게 맞아요. 대조는 대체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럼 봐봐 얘들아. conversely 그랬지. 그럼 우리 배운 바대로 합시다.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이게 나오지 않겠어요? 당연한 얘기예요. 걷지 않으면 도시 품질이 높아요가 나오겠죠. 왜? 나의 사랑은 밖에 있지 않다. 대신에 나의 사랑은 안에 있다. 밖, 안, 있지 않다, 있다. 나의 사랑은 밖에 있지 않다. 대신에 나의 사랑은 안에 있다. 밖, 안, 반대지. 있지 않다 있다 반대지. 그게 대체 코드라 그랬지. 같은 방향성을 지향한다. 같은 방향성을 향해 있다. 당연히 너는 이렇게 나올 거라 생각하고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 게 순조 코드야. 그러니까 제발 독해할 때 중요한 포인트라고 뭐라고? 독해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시사와 연결사를 제대로 받느냐가 진짜 중요해. 제가 1년 내내 뭐라고 얘기했어? 우리 독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뭐였어? 모든 독해에 다 해당이 된다. 첫 번째,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 두 번째, 대명사는 반드시 받아서 해석하자. 이 두 가지는 모든 독해의 수능 독해의 기본이고 영어 독해의 기본이야. 근데 첫 번째, 첫 문장은 글의 방향성이다. 를 심화시킨 문제가 함축 의미, 제목, 주제, 빈칸 주론이고요. 두 번째, 대명사를 반드시 받아서 해석합시다. 를 심화시킨 문제가 순서, 삽입, 코드일 뿐인 거예요. 모든 독해에 다 기본이야. 그럼 봐봐. 맞는지 확인해볼까? Conversely. 오히려 It can be claimed that. 이런 주장이 있을 수 있어요. A city in which many people are not walking이죠. 많은 사람들이 not walking이에요. 걷지 않는 그러한 도시가 종종 뭘 지시한다? Good.
도시의 품질이 좋은 걸 의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끝났네. 왜? 첫 문장이 이거였잖아. 퀄리티와 스트링의 관계. 이미 나왔어. 뭐가 문제야? 계속 가보죠. 자, 이러고 나서 이제 넘어가. 4번. In a city like Rome. 자, 로마와 같은 도시에서는 It's the large number of people standing or sitting in squares rather than walking that is conspicuous라고 그랬죠. 그럼 너는 봐봐. 부탁인데. 독해라니까? 문장 하나만 보지 말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면서 관계를 짓는 독해를 넌 해야 돼. 이거 안 되면 그거 비문학 도서도 문제 있어. 그럼 봐봐. City like Rome. 로마와 같은 도시에서는 큰 수의 사람들이 잘 봐요. 서 있거나 앉아 있어요. 광장에 rather than 뭐하기보다는 conspicuous 눈에 띄는 어떤 walking 걷기보다는 하는 순간 저기는 걷는 사람 대신에 서 있거나 앉아 있다. 그럼 뭐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야? 걷지 않는 거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고 staying 머무르는 것과 같은 말 다른 표현이지. 그럼 너는 이 순간 넘어가기 전에 로마는 그럼 도시의 품질이 어떤 도시구나? 높구나 하고 넘어갔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러고 넘어가. 그리고 It's not due to necessity. 거기에 그렇게 서 있고 앉아 있는 게 필수여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빈칸이어서 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 읽었어? It is hard to keep moving in city. Space with so many temptations to stay. 힘들거든. 도시의 공간에서 계속 움직이는 게 힘들거든. 근데 이 도시의 공간에 특징이 있어. 너무나도 많은 머무르도록 하는 유혹이 너무나도 많은 도시의 공간에서는 움직이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움직이는 게 힘들어. 서 있고 앉아 있는 거와 같은 말 다른 표현이지. 그럼 여긴 도시 품질이 높네. 로마의 도시의 특징을 6번에서 부연 설명해 준 거네? 그럼 여기 뭐 들어가면 돼? 이거 그대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 아까 찾았지. 뭐라고 찾았어? 아, stay 하도록 많은 temptation이 있기 때문이 답이구나. 너무나도 깔끔하게 답 나오지 않아요? 그쵸? 넘어갑니다. In contrast, 대조적으로. 그럼 봐봐. 갑자기 왜 대조적으로요? 하지 마. 얘는 이 문장 다음에 나온 문장이잖아. 그러면 6번 문장에서 어떻게 끝났었는데? 그래, 여기는 너무나도 유혹할 게 많아서 스테이하는 그런 도시의 예시가 나왔잖아. 그럼 여기는 너무나도 어떤 거? 걷지 않아. 왜? 품질이 높아. 이해되지? 도시 품질이 높아. 정확히 도시 품질이 높아의 예시가 그대로 끝났잖아. 네가 흐름을 잡았으면 걷지 않고 도시의 품질이 높은 로마의 예시로 끝났잖아. 그러면 이런 걷지 않고 저 도시의 품질이 높은 로마의 예시와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 문장이 이 문장 뒤에 나오잖아.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석을 했어야지. 독해를 이렇게 하셔야죠. 시험장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시라고요. 제발. 안 그러면 너는 이런 시험 문제도 틀려요. 요즘 수능 영어가 그래요. 계속 강조하는 거야. 이런 로마시와 같은 걷지 않고 도시 품질이 높은 이런 로마시와는 대조적으로. 그럼 끝났네.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걷기가 많아서 도시 품질이 저하되는 예시가 나오겠죠. 확인만 하면 돼요. Many new quarrels and complex. 많은 quarrel. 이때 quarrel은 뭐 이제. 원래는 그 quarrel가 4분의 1인데 이때는 장소 개념이겠지 하고 넘어갔으면 됐고 이거 숙소란 뜻도 있어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많은 새로운 숙소와 복합 단지가 있는데 얘들은 특징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워크스로 걸어 다녀. 걷는 거 많지? 하지만 rarely 부정이잖아. 거의 뭐뭐 않는. 하지만 거의 멈춰 안 멈춰? 거의 멈추지도 않고 거의 머무르지도 않는 그런 공간도 있어. 그럼 이 순간 너는 여기는 걷는 게 많으니까 이 순간 아 여기 나온 커러즈와 컴플렉스는 어떤 예시로 나온 거구나. 도시의 품질이 떨어지는 예시로 나왔네까지 딱 잡고 해석을 딱 끝냈으면 오케이인 거죠. 아니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이걸 안 하면 어떻게 수능 때 이걸 문제를 풀 거란 말이야. 이거를 이렇게 네가 찾으라고 수능장에서 이거 안 되면은 문제 못 풀어요. 됐을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답 찾았죠. 선지 가봅시다.
답은 찾았고 우리가 찾은 답과 가장 가까운 답을 찾아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The city quality is so inviting. 그 도시의 품질이 너무나도 초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류해도 솔직히 모르겠으면 왜 내가 속어로도 풀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걸 늘 염두에 둬야 되니까. 2번 넘어갔어. 공공장소가 이미 차있대요. 아닌 거 아시겠죠? 무관이에요. 3번. 대중교통이 이용 가능하지 않아서요. 아, 파업한대요? 없었잖아요. 어디 있어요? 주요한 여행객들이 가는 장소가 걸을 수 있는 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먼데도 너무 유혹적이어서 걸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것도 지문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찬가지로 얘도 지문에 없어요. 무관이에요. 5번. 도시의 행정 건물들이 집중돼 있대요. 아, 거기에 행정 건물이 많대요? 완전 싹 무관이었죠? 몇 번이야? 1번이야. 그 순간 아까 얘기했지. 인바이팅. 이게 보였어야지. 템테이션과 같은 말 다른 표현. 이게 되냐고. 이게 너의 올해 수능의 점수의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야. 그래서 1번의 The city quality is so inviting이 답이었고요. 그 도시의 품질이 너무나도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이때 매력적인을 inviting이 temptation과 같은 말 다른 표현으로 보였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열 3강도 다 해봤습니다. 좀 어떠세요? 감이 잡히시나요? 예, 계속 수고하시고요. 전 마지막 4강 때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